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의 달인 생달 박선우입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고 조금 쉽게 나왔어요. 물론 유전 파트나 세포 분열 파트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있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이걸 지금 검토하기가 되게 충분한 시간이 됐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쉬우면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친구들은 다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 두개 실수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약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대 평가니까. 그러니까 쉬우면 쉬운 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고 쉬운 문제들 틀리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쉬울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1단원 문제를 이제 세 문제나 냈어요. 지금 보면 4월달 교육청이나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요, 4단원 문제를 마지막 단원 자연 속의 인간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네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문제, 또 1단원 문제를 원래 보통 두 문제를 내던 게 지금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큰 로마 숫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약간이라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원을 보면 첫 번째 문제 1, 2, 3번이 다 1단원 문제입니다. 자, 1번. 표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A씨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씨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거죠. 그러면 빨리 A, B, C가 뭔지를 판단하면 A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이게 탄수화물이죠. A는 탄수화물. B는 뭐예요? B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그럼 단백질이죠. C는 유기용매에 잘 녹는, 그 나머지 지질이잖아, 지질. 유기용매라는 게 이제 뭐 에탄올 같은, 알코올 같은 데잘 녹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다 골라보자. 글리코젠, 우리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바로 A에 속하죠. 오케이. 그 다음, B는 항체의 구성 성분이다. 자, 우리 항체는 뭐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Y자처럼 생긴 단백질로 생겼잖아. 오케이. C는 지질이다. 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이 정답률 이런 거는요. 한95% 정도 나와요. 그리고 보통 1번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로 배치해 줍니다. 1번 문제부터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멘붕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1번 문제들, 1, 2번 정도는 정답률이 보통 한90% 넘는, 이거 한95%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죠? 한9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답이 5번이죠. 자, 2번 문제는 요즘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도 세포 소기관을 공부한단 말이야.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ABC는 세포 소기관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A는 핵입니다. 핵. 그리고 B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주름 구조로 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외막에 내막이 주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됐지? 그다음에 C는 중심립이라고 하는 거야. 중심립. 중심립. 중심립 두 개가 모이면 이걸 이제 중심체라고 하죠. 동물 세포에 있고 식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세포 분열 시 방추사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A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핵 속에 DNA 들어있잖아. 그지? DNA 포함되어 있잖아.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자, 미토콘드리아. B에서 세포업이 일어난다.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단 말이야. 그죠? 맞고. C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 형성에 관여한다. 얘네들이 나중에 성상체로 변한 다음에 방추사를 형성해 준단 말이야.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사실은 너무 문제가 쉬워서, 좀 너무 쉬워서 좀 실망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쉽죠? 첫 번째 페이지는 그래요. 특히 근데 5번 같은 좀 까다롭잖아 또. 자, 3번도 풀어보면 1단원에서 우리 유기적 구성 알아둬야 돼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에서.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동물이네. 동물의 구성이네. 동물의 구성에서 세포가 모이면 뭐예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어허. 그 다음 거는 기관계죠. 기관계.
우리 식물에는 없는,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는 반면에 우리 동물에는 기관계, 예컨대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같은 기관계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개체가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A는 기관이다. 그래요. 동물에서는 조직이 뭐냐면 기관이고, 콩팥, 신장은 조직이 아니라 기관이죠. 기관. 장기들이 대부분 다 기관이에요. 콩팥, 간, 이자, 쓸개, 혈관, 그죠? 심장, 이런 것들 다 기관입니다. 기관. 다음, 식물은 B의 구성 단계를 갖지 않죠. 식물은 이거 없는 대신에 식물은 조직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조직계를 가지고 있죠.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에서 조직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죠? 4번. 그래서 기억 1번밖에 안, 1번입니다. 1번 기억밖에 안 맞습니다. 자, 또 이제 4번 문제는 우리 2단원에서 아니 3단원에서 첫 번째 내용이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ATP를 꼭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ATP 하나 물어본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ATP하고 ATP는 여기 아니네요. ATP는 다음에 있습니다. 8번에 있군요. ATP도 나오고요. 또 하나 항상 2단원에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꼭 뭐가 보통 나오냐면 ATP 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그렇게 낼 거야 아마 초창기에는. 순환계 따로 호흡계 따로 배설계 따로 안 나오고 통합적 작용으로 지금 3월, 4월, 6월이 다 똑같아. 모의고사가 다 똑같아. 그렇게 내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단원에서 너무 막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은 체내 외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소화계와 호흡계 중에 하나다. 그럼 빨리 정해야 될거 아니야. 자, 간은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오지?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내보내는 거니까 소화계겠네요. 그죠? 소화계고. 그다음에 나는 산소 들여 마시고 CO2 내보내니까 호흡계죠. 오케이. 됐죠? 그럼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가에서 소화하잖아, 소화. 소화라는 게 일종의 이화야, 이화. 이화라는 게 뭐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 고분자 유기물을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 그게 이제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꼭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하는 것만 이화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물, 큰 유기물 덩어리를 작게 쪼개는 것도 우리 소화 과정도 이화작용에 넣을 수 있어요. 자, 나는 호흡계이다, 맞죠? 나로 들어온 O2는 순환계로 이동한다. 왜냐면 거기 산소가 세포 속에 공급될 때, 세포로 공급될 때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혈액에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순환계로 들어가죠. 오케이. 자, 이것도 맞네요. 다 맞네. 답이 5번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또 소화계의 통합적 작용이 나온다는 거꼭 잊지 마. 자, 그다음 5번이 그래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고 근데 그 EBS 교재를 약간 분명히 응용한 건 맞아요. 그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또다 다르죠. 기역, 니은, 디귿은 전혀 그 교재하고 관계없이 또 냈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 DNA 좌방구 운동형. 운동형이 뭐야? 운동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DNA 일부분이야. 그다음 우반구 감각형. 이거는 감각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DNA 일부분이야. 각각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위를 DNA 겉질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입술, 손가락, 무릎에 연결된 DNA 겉질 부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DNA의 단면을 주고 있어요, 지금. DNA의 단면을 주고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쳐다본 그림입니다, 이게. 좌방구, 우방구가 있는데 이게 뇌량이라고 그래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사이가 뇌량이고 잘 보면 이 앞쪽에 전두엽 쪽으로 해서 운동형이 감각형보다 좀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좌반구의 운동형, 이쪽은 우반구의 운동형이겠죠? 근데 이쪽을 그려놨죠? 이게 바로 우반구의 감각형. 그러니까 감각형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그린 거예요. 여기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칠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다 좌반구의 운동형, 감각형, 우반구의 운동형, 감각형이 되는 거야. 항상 감각은 뒤에서 뒤로 감각하고 명령은 앞으로 내려가는데. 자, 이때 운동형이라는 건 명령을 내려서 운동기관으로 가는 거고 감각형은 정보 오는 걸 분석하는 거야. 그걸 알아둬야 되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좌방구와 우방구의 정보가 어떻게 되죠?
보통 연수에서 또는 척수에서 교차되면서 반대로 이렇게 가죠. 반대로 간다는 걸좀 기억해야 돼. 자, A가 손상되면 입술의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데 잘 보면 A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A는 입술에 연결되어 있긴 하는데 이게 운동형이란 말이야. 운동형. 운동형과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입술을 감각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기에 입술을 움직이는 여기에 관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입술을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이렇게. 못 움직이겠죠.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입술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형이니까. B의 역지상에 자극을 주면 오른손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자, 여기 지금 잘 보면 B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B는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데 운동형이래, 운동형.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명령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야. 그 운동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연결돼서 운동신경이 가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손가락에? 그렇지, 오른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 선생님, 여기 지금 왼쪽 뇌인데요. 좌우가 교차된다는 걸 외우란 얘기죠. 좌우가 교차된다는 걸 외우라는 거죠. 이 왼쪽 뇌는요, 우리 몸의 왼쪽 뇌가 우리 몸의 오른쪽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에다 자극을 띡 주면 오른손이 움직여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를 자극하면, 오른쪽 뇌에 손가락 운동량을 자극하면 왼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좌우가 교차되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말고. C의 역지상에 자극을 주면 무릎 반사에 의해 다리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일단 C는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 여기? 감각형이야, 지금. 여기는 지금 감각형이야, 감각형. 여기는 요기 지 부분이 감각형이라 했어. 그럼 이거는 판단하는 거야. 아프다, 뭐 가렵다, 따갑다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C에다가 자극을 주면 여기가 지금 무릎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형인데 무릎이 아프다 또는 간지럽다를 느끼는 거지. 그치? 그렇게 느끼기만 하지만 무릎 반사의 중추, 이거 조심해야 되죠. 무릎 반사에 의해라는 말이 뭐야? 그냥 무릎에 어떤 감각이 느껴진다. 무릎에 뭐가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만 무릎 반사에 의해서 또 다리가 올라간대요. 다리가 올라가려면 운동형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야. 감각형은 그냥 느낌만 받고 마는 거야. 뭔가 움직이려면 운동형으로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에 뭐가 닿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지. 무릎 반사라는 건 중추가 또 누구야?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척수. 대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되죠. 이건 지금 대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뭐가 닿았다라든지 뭐가 딱 무릎이 따끔하다라는 느낌만 받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운동하려면 운동형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2번 니은만 맞겠네. 그죠?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교차된다는 건꼭 기억해야 돼. 오른쪽 뇌는 우리 왼쪽 몸을, 그다음에 왼쪽 뇌, 좌뇌는 오른쪽 몸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 됐죠? 자, 또요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